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태까지 팔린 물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거. 은월의 크리크리 올스텟의 유니크 짜리. 이거는 100억에 샀고요. 125억에 판매가 됩니다. 은월이었으면 이제 매수 풀확장 되기 전에 100억 주고 샀던 거고. 벨트는 21억 주고 샀었는데 제가 한 10몇억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제가 닭을 착을 다 해놓고. 임모탈리 원더러 팬츠 마이스터 숄더 이제 제임스 토는 까지 한 300억 정도 팔렸는데, 이게 원래는 그게 있는데 더 팔린 것이 있는데 판매에 그게 날라가가지고 다 비주까지 합치면은 한 600억 700억 될 것 같은데, 어쨌든 300억 정도 최근에 팔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아, 템을 보여줄까요? 못 팔렸는지. 파이렛 글로브 125억짜리 가해사에다가 5에 25, 5에 30 조합해가지고 18성에 크리커리 올스텟, 올스텟, 올스텟 그렇고. 원더러 팬츠, 원더러 팬츠는 29억짜리 5에 60 조합에 15%의 에디 두 줄짜리 29억에 아주 잘 팔았습니다. 다음에 알테어 벨트, 알테어 벨트 33억짜리 5에 48 조합에 15%의 5성에 1작은 주은작이 되어있고 에디 공십짜리입니다. 그리고 또 뭐있지? 가디언, 가디언 현재 최저가 32억짜리에 저는 이제 최저가 31억 5천에 판매하였습니다. 요것은 32억인데 말이죠. 잘했습니다. 다음, 베어스 그린. 베어스 그린은 맥 인트 인트인가 그럴 거예요. 베어스 그린 27억짜리 맥 인트 인트 27억 주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아마 지금 최저가가 25억인가 그런데 나름 좀 싸게 판 것 같은데, 많이 싸게 판 것 같기도 하고 최저가가 그렇죠. 잘 팔렸다고 볼 순 없겠다 느낌이. 뭐야, 경쟁자가 있었나요 원래? 잠깐만. 아, 경쟁자가 있었구나. 아, 28억 주고 1억 좀 싸게 팔았네. 그 다음에는 잼스톤이고 익스플로전. 아, 이것도 제가 잘 사고 잘 팔았어. 현재 4억대네. 4억에도 팔렸잖아. 너무 싸게 팔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2억 5천이거든요. 이거 이 두 개가 아마 제가 샀던 것 같은데. 네 개 샀나? 익스플로저는? 어쨌든 손해는 안 봤는데 좀 아쉽네 이렇게 팔린 거 보니. 아, 4억에 제가 팔았군요. 미안합니다. 4억에 판 사람이 저였군요. 기본 데미지 메이플스토어 그치. 4억에 판 사람이 저였군요. 아, 3억 3천 정도. 이거는 제가 2억에 매수를 해왔던 아이템인데 잘 팔리더라. 메이플 스토리체. 뭐야, 와, 갑자기 물량이 확 늘어났다. 원래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샀을 때는 2억 5천쯤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이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판매가 되었고. 잼스톤은 이제 원래 있던 거였고. 노자 구초 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 숄더하고 원더러 팬츠가 있구만. 야, 원더러 팬츠 참 싸다 솔직히. 원더러 팬츠, 원더러 팬츠는 워리어 팬츠, 워리어 팬츠는 옵션이 24억짜리 104 추업에 15%의 에디 투주 도적템이었다. 제가 바로 칼 구매했을 텐데. 와, 전사께 지금 좀 시세가 그렇구요. 그리고 마이스터 숄더는 레전드리 30%짜리 마이스터 숄더
제가 판 게 이거죠. 인트 30%에 18성에 작도 잘 돼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잘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에디 한 줄 처리해서 22억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작도 잘 돼 있어가지고 8억, 야 마이스터 30% 8억 가격이 어마무시하군요. 30% 8억 에디 두 줄에 21% 17억 와 65억에 놀 12성에 힘 30%를 가져간다고 에디 유니크에? 와 이래서 마술 마술 하나보다 와 지리네. 얼마나 안 팔렸으면 이 사람도 65억에 내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그죠? 와 얼마나 안 팔렸으면. 와 65. 와 그거 괜찮겠다.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거 있잖아 정말 어렵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방법이 와 65억에 팔던 거 67억에 올려놨네. 방법이 하나 있는데 150제 얻을 수 있는 방법 아시지요? 그 뭐지? 이름 뭡니까? 150제 숄더를 구해가지고 인버스 숄더 루타비스를 오지게 도십니다. 아 루타비스 아니고 아 이름 갑자기 크리티아스 1킬을 오지게 해. 그래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윗점 15%에 에디 두 줄 22성으로 해서 파는 거지. 21성에 괜찮긴 하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죠? 한번 해볼만한 것 같다. 22성짜리 나름 생각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21성에 위점 15% AD 두 줄짜리 하면은 가격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딱 요거 하나 있네. 앱솔랩스 파이렛 숄더 넓 21성짜리 두 개 방법이 있거든. 아 일단 키 파이렛 말고 뭐가 있지? 아처 숄더? 아 뭐 없나? 좀 21성이 느낌 있는 거. 어쨌든 나쁘지.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 같아. 그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